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는 강선홍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독특하게?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선홍 토크를 하면서 그 자리를 뭐 여러 군데 잡아봤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앞에 자리를 잡아보긴 처음인데 이 비닐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이제 장애인 친구들, 장성이나 요 나주 가까운 나주 장애인 친구들을 이제 그림을 가르쳐요.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이제 그림 공부를 하러 와서 제가 이제 딸기 하우스를 하는데 농작물을 키우는데 와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제 집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가 일종의 체험장 네, 그렇죠. 아이들이 관리, 생산, 판매까지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맡겨 봤는데 판매까지요? 예, 판매까지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독립적으로 쓰기 위한 그 자립에 대한 서포팅을 확실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 좀 받아야겠어요. 근데 사실 그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사모님의 그 인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비로우셔가지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이뻤답니다. 아니 지금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사실 좀 보면은 우리 그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 좀 보면 어머니가 아까우세요. 아니 자네가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아이고 뭐 실제로 보면 아깝지. 아깝지 맞아요. 살면서 왜 그런 생각 안 한 적이 없겠어. 정말 포기하고도 싶고 진짜 버려버리고 말 그대로 버려버리고도 싶고 속을 많이 숙여서 그랬지만서도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11년 전에 이제 귀농을 해서 이건 귀농한 게 아니라 사업을 망해서 쫓겨내러 왔거든요. 그럼 11년 전에 그럼 서울에 사시다가 그게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세요? 화랑 사업을 하다가 좀 큰 화랑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로 그렇게 되셨어요? 부도가 났고 진짜 거지가 돼서 쫓겨 내려오다시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2년간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내려오셔갖고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하긴 이게 계획을 해서 딱 오신 게 아니라 쫓겨서 딱 오신 거니까 더 막막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와서 한 2년 동안 하다가 진짜 자살 기도를 했어요. 정말요? 진짜로 자살 기도를 해서 이제 집사람이 무서워서 병원에서 날 못 데리고 오고 이제 동네 사람이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네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마을을 위해서 뭐를 한번 해봐라. 그분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냥 막 그날 저녁에 밤새 울었던 것 같아. 더 미안한 건 내가 동네에서 이사 온 지 2년 됐지만 한 게 없는 거야 내가. 전혀 한 게 없는 거야. 미워하기만 한 거야. 저 사람들이 내가 인사를 하면 안 받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진짜 뭔가 변해야겠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내가 진짜 뭐 날아갈 것 같더라고. 청소를 하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을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는데도 날아갈 것 같더라고. 왜? 내가 할 게 있으니까. 비록 빗자루를 들고 쓰는 일이지만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뭐래도 할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쟤는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있겠구나 인정을 해주고 뭐 땅도 줘서 이거 한번 해봐.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내 손을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처음에 여기를 내려올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피식으로 내려왔는데 생활고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기 이제 전자업체에 그 직장 생활을 한 7년을 했어요. 아이고. 제가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 딸기하우스를 한다는 거야. 진짜 둘 다 다 딸기나 아니라 상추단포기를 안 키워본 사람들인데 그렇죠. 무슨 딸기 농사를 짓냐고 그랬어요. 또 더군다나 그림만 그리던 분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 형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다고. 근데 딸기를 심을 줄을 알아야지.
그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하우스 하나로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 4동부터 했어요. 4동부터? 네, 4동 하면서 또 한 동 늘리고 또 여기 4동. 아니 그러니까요, 그 우리 아버님이 청소를 정말 성실히 하셨나 봐요. 청소도 많이 주시고. 네. 제가 아직도 하우스에서 자거든요. 하우스에서 주무세요?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어떻게 자느냐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저분들한테, 날 도와주신 분들한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우스 지키고, 바람이 불어도 하우스 지키고. 왜냐면 이 딸기 하우스는 저희는 난방을 안 해요. 그래요? 물. 네, 아, 물로. 지하수로 물을, 물로 온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밤에 아주 새벽녘에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겨울철에는. 근데 이 딸기는 겨울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냉기를 넘어가려면 한 두 달을 수확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한 바퀴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아야 돼요. 9시. 9시, 12시, 3시, 6시, 이제 6시, 새벽 6시까지. 근데 수막 끌 때까지. 수막 끌 때까지 후레쉬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여기는 뭐니까 차 끌고 와서 창문만 열고 물소리가 나나 안 나나 여기는 네. 들어.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원래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저희가 시골에 와서 마을 분들한테 인사를 해보고 막 이러면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시골 인심이라고 그러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농을 하셨는데 마을 분들이 좀 이렇게 차갑게 저도 이제 그게 왜 그런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걸 알아서 동네 분들을 이해를 했는데 IMF 막 터져서 그 당시에는 귀농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 원주민들한테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많이 반겨주고 뭐 저처럼 땅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은행 가서 농협 가서 담보 넣어서 대출도 받아서 농사를 짓게. 아, 그 정도로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물을 흐트려 놓고 막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렇게 떠나신 분들. 그렇구나.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귀농이라는 인식이 그때 잘못돼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 농토를 지켜주고 과연 농사꾼으로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귀농 1세대들이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이 크게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을 주고 싶어서 줄 수가 없는 거네요, 선뜻. 그러면은 귀농을 처음에 해서 내려온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과연 농촌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말로만 귀농할 것인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질문하는 게 지원금이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적인 거를 네, 완전 계산적이지. 계산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올라가시라고 그래. 잘하셨어요. 제가 봐도 얄밉네요. 왜 올라가시라고 그러냐면 가진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멘토가 돼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반반씩은 신불자라고 가진. 신용불량자. 네, 신용신불자인데 그 사람들이 신불자가 내려와서 그 정책의 수혜를 받기는 못하지.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셔. 귀농을 하면은 뭐 땅도 대여를 해주고 뭐 저기 뭐 정책자금도 얼마 준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귀농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막상 와서 군이나 면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신불이나 딱 거기에서 걸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막상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을 적에 본인이 어디 가서 진짜 땅 한 푼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결국은 다시 그렇게 상향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먼저 물어요. 그분들한테 실례이지 마. 실례지 마. 신불자예요. 신불자니까. 그래요. 아니, 전 아니에요. 차라리 신불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눈빛을 봐서 진짜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당신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3개월을 견디면 우리 법인에서 책임져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10팀이 이렇게 제공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귀농 테스트처럼 약간 그런 거네요. 그죠? 어쨌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의 논을 임대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하우스 돼 있는 거 하우스 임대를 얻어서라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 같으면은 해주고 욕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가도 또 실망이 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냐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정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우리 재작년서부터 지금 가정이 이제 작년에 한 뭐 최하가 6천에서 1억 정도 수입을 넣은 것 같아요. 성공하셨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 잡으셨네. 어떻게 됐든 쉽게 그래서 좀 세속적인 말로 돈을 만져봐야지만 앞으로 내가 농업에 대해서 이게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니까 지금 커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네 동인가로 네. 시작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몇 동? 지금은 동수로는 8, 9동 되죠. 아유 배로. 농사를 접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하우스로 나오거든. 아 내가 다니다가 이러고 보면은 벌레 입이 먹었어. 아 벌레가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키고 있다가 한 3, 4일쯤 지나서 가시 가면 벌레가 큰 거야. 이제 눈에 보일 만큼. 그러면은 그때 잡아갖고 죽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돌면서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딸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뭐 자식 키우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래요. 자식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본 건 아닌 것 같아. 아. 네,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기한테는 왜 모르던 거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가보게 되고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 매출이 뭐 이제 점점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빚도 정산이 되고. 아, 예. 아 맞아. 빚 다 갚으셨어요? 네, 빚도 좀 정산이 되고. 오. 이곳이 바로 부부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어주었던 딸기하우스입니다. 요즘 부부는 본격적인 딸기철을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묵은잎을 이렇게 까줘야지만 밑둥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튼실하게 곰팡이병도 예방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이걸 까주느냐에 따라서 딸기의 품질이 좀 틀려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수경 재배를 하면서 품질이 좋아요, 딸기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아삭한 맛이 난다고 할까? 딸기 농사 외에도 제주 많은 정재근, 이덕순 부부가 농사일 만큼 정성을 쏟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위한 미술 수업입니다. 자원미술 치료라고 하는데 그 미술 치료를 넘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색을 통해서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 수업입니다. 매주 두 번 딸기 농장 한편에 마련된 교실에 학생들을 초대해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게 다 재밌어요. 꽃이랑 해바기 옛날에 호박도 그렸는데 진짜 재밌어요. 미술 수업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부는 장애인들이 농업 전반에 대해 익힐 수 있도록 딸기하우스 한 동을 기부했는데요. 생산부터 판매는 물론 수익금까지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하니까 좋아요. 이 친구들 자체적으로 딸기밭도 운영하고 이 친구들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또 판매까지 이 친구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 마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자립하고 서로 돕는 밝은 농촌을 위해 함께 더불어 꿈을 꾸는 부부. 부부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어디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말인지. 네.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농사만 져서 이건 우리가 뭐 살아나갈 길이 전혀 없다. 소비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팽날 얘기를 안 해도 소비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농업을 네.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져서 공판장에 내보면 뭐 그냥 막 뒤죽박죽 막 섞이고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판 이제 직거래를 하는데
회원제로 해서 한번 소비자들하고 만나보자 해가지고 회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거를 사주시면 간접 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분께서 우리 상품을 믿고 사주는 대신 우리는 농업에 대해서 정직하겠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식탁에 올려서 한 가족이 오손도손 드실 수 있게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해서 수익금을 얻으면 저희가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이제 법인 계좌로 넣어드리면 주면 거기서 이제 10%를 떼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연말에 사용 내역을 쫙 적어요. 뭐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고 소비자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진짜 좋은 관계가 네. 생기는 거네.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이제 가격적인 것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나요?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시세대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정선에서 딱 잡으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들쑥날 그 해에는요? 네, 그 해에는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좀 배 아플 때도 있어요. 언제냐? 명절 때 되면은 저기 올라가잖아요. 네, 가격 가격이 정말 쟁이처럼 올라가거든. 그땐 귀할 때니까 그래도. 그때 또 똑같이 받아요. 가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을 드린다는 거거든. 우리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밀어주시고 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좋은 일에도 쓰고 또 복지에도 쓰고 하는 거 보면 서로 믿음을 가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네.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뭐 직업으로 치면은 원래 화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딸기 그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시는 그 농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셨는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진 않으세요? 그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작가 아닌 이상 그걸 가지고 한 식구를,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차라리 그림을 그리느니 농사를 한번 그림 그리듯이 내가 딸기 농사꾼이지만 뭐 하나 행복한 거예요. 딸기를 봐도 웃고 여기 딸기를 봐도 웃고 아이들을 봐도 웃고 아니 웃을 일밖에 없네. 더 나가서 우리 애들이 딸만 셋인데 하나는 뭐 이화여대 들어가가지고 좀 MC 준비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늦철이 들어서 공부밖에 못 하는 거야. 은근히 자랑하시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 그 농업이라는 그런 게 어떤 건지도 저희가 다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이 어떠신지가 또 궁금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 길.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 그거는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진짜 소비자한테 정당하게 눈속임을 안 하고 우리가 생산한 게 이겁니다라고 정당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격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게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딱 두 단어로 정직이라고 딱 오늘 토크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 토크를 딱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직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네. 정직은 행동이다. 오늘 토크였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